그래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권한 축소한다는 검찰 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잖아요. 예. 아주 시원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을 괴롭힌 이 검찰들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님께서 이렇게 검찰 개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셨는데 아주 잘하셨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야 이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잘했다고 보고요. 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이러한 일개 검사들을 검찰총장이 다 지시를 내림으로써 검사들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이런 검사 동일체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 말을 듣질 않아요, 검사들이. 누구 말을 듣느냐? 검찰총장의 말을 듣는다는 것.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하는 것은 검사 동일체 원칙을 깬다. 검사는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 복종 관계에 있는 이런 원칙을 이제 깼어요. 아직은 뭐 권고사항이지만 아직 그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확정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 권한을 줄이고 비검사 출신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다양화해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비검사 출신. 아마도 과감하게 그걸 갖다가 많이 하는 그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그 여자 검사. 그분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은 완전히 그 검찰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속 시원하고 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사를 이번 기회에 검찰총장에 앉히면 어떨까? 그 정도는 파괴부로 돼야 우리 국민들이 힘을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지휘 감독권을 일반 고등검찰청의 검사장한테 이렇게 권한을 이양하는, 사실 지금 각 고등검찰청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또 부산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이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하는 일이 없어요. 주로 우리가 그 항고 사건이 있다 보면은 고등검찰청에서 이렇게 다 수리하고 말썽이 있는 사람, 별로 실력이 없는 검사들은 전부 다 고등검찰청으로 다 보내요. 수사 권한도 없고 힘도 없어요, 고등검찰청 그쪽에 있는 검사들은. 따라서 이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있는 지방검찰청을 조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따져볼게요. 각 지역에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있는데, 또 광주에는 광주지방검찰청, 부산에는 부산지방검찰청이 있는데 거기에 고등검찰청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고등검찰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게 지방검찰청 검사장 역할이 다 끝나요.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결재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일이. 그래서 이번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그 속에 속해 있는 검사들을 좀 활용해서 일 좀 제대로 좀 해보자 라고 이렇게 잘 개혁 안을 낸 것 같아요. 아주 잘했다고 봐요. 제가 봐도 이 고등검찰청은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 월급만 받고 더군다나 차장급이에요. 거기에 있는 고등검찰청 검사도 거의 뭐 지검장급이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차장검사가 이제 지검장급인데 거기에 있는 검사들도 거의 지검장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등검찰청 지검 검사장, 검사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뭐 2급, 3급 공무원들이 다 놀고 먹는 거예요. 놀고 먹는 거. 엄청나게 사람이 많습니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항고 검사 수사 단계에서 불만이 있다 그랬을 때 항고를 하지 않습니까? 항고. 그럴 때 이 고등검찰청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를 제대로 하냐면은
심사도 안 해요. 그냥 보고 그냥 다 기각시켜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자. 그리고 개혁위원회는 검찰청법 34조에 이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대통령에 제청한다라고 했어요. 검사가 2300명인데 일일이 그 검찰총장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제청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박성기 법무부 장관 시절이나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검찰총장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갔다가 서류를 올리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는 야 뭐냐, 내가 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료안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저를 만나서 제가 주는 명단을 가지고 갔습니다. 당신도 저한테 오세요. 와서 명단을 가져가세요. 딱 이렇게 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법무부 장관인데 검사들의 인사 고과 서류를 나한테 가져와서 보고를 해야 내가 대통령한테 이 명단을 제시를 해서 재가를 받는데 나보고 검찰청에 오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한바탕 이제 일이 벌어졌죠. 거기서부터 결국에는 그럼 검찰총장이 안 오면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께서 직접 검찰의 검사들의 인사를 단행을 했죠.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윤석열 왼팔 오른팔 다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그 과정 중에 이제 한동훈 차장검사를 저쪽 그 부산 고검으로 보냈죠. 그렇게 이제 해서 한동훈이가 이제 지방으로 부산으로 내려가 있다가 힘이 중하니까 새누리 이동재 기자를 불러가지고 야, 뭐 건수 좀 만들어라. 내가 좀 서울로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채널A였고 한동훈 차장검사 오고의 그 검언 유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검언 유착이 세상에 드러나서 이번 기회에 그 검찰 대위원회에서 검찰의 그 과거 잘못된 거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해서 권고안을 내놨어요. 그런데